네, 반갑습니다.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97번째 시간이고요. Remember to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.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쉽죠. Remember는 기억해라, 뭐 하기를 기억해.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Pick me up 정도 되겠습니다. 나 데리러 오는 거 기억해야 돼.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네가 날 데리러 오는 걸 잊어버리면 나는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비를 맞고 가거나 아 그러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서 날 데리러 와주세요 할 때 remember to 띠리리 하기를 앞으로 할 일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런데요 remember 이게 뭡니까? remember 이게 동사고요. 이만큼 합쳐서 이게 목적어가 되지 않겠습니까? 목적어. 당연히 명사겠죠. 그런데 이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은 to 말고도 ing도 있어요. 이 얘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드렸는데 어떤 동사 뒤에는 to가 나오는 게 맞고요. 어떤 동사 뒤에는 ing가 오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remember 다음에 항상 뭐다? to다. 아, 그건 아니죠. ing를 써서 의미를 살짝 바꿔줄 수 있는데요. remember 해서 그 다음에 뭐 studying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요. 나는 공부하기를 기억해라는 의미가 됩니다. 자, to는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해고요. ing는 이미 한 것을 기억해.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